우리 오늘 선생님이랑 확인할 건 CA 17인데, CA 17에서는 뭐 배웠나요? 오케이, 뭘 보라 그러죠, 그쵸? 뭘 보라 그러고 나서 그게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표현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그배좀 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look at the boat 어떻게 했어요? 오케이, 여기 시험지에 보니까 조금 갈등을 했는 흔적이 보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the boat의 뜻은 뭐예요? 그대. 그러면 look at은 무슨 뜻이겠어요? 오케이, 뭐뭐를 보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look, 무슨 시, look의 뜻은 뭐예요? 보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로 시작하는 문장은 어떤 경우에 쓴다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하는데, 명령문이라고 어렵게 얘기하는데, 어떨 때 쓰느냐? 상대방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 쓰는 거라 했어. 하다시로 문장을 시작하면, 뭐뭐 해주세요라고 할때 쓰는 거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배를 좀 보라고 부탁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the boat.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왜 이십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몇 개예요? 한 개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아라 하고 같은 뜻이죠. 그거 좀 보세요. Look at the, look at it. 그거 좀 보세요. Look at it. 그배좀 보세요. Look at the boat. 다음 문장이 그 배가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빨라요. It fast. 이렇게 하면 됩니까? 오케이, 틀렸네요. 그렇죠. It fast가 어딥니까? It fast 해야 되겠죠. 오케이. 자, 얘는 왜 있어야 돼요? 뭐,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의 줄임말이고. 그렇다면 얘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T동사 왜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얘기 하고 싶죠? 그것은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 할 때,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왜안 되는데요? It fast 하면 안 되고, 왜 it is fast 해줘야 돼요? 다시 또 설명할게요. 모르고 있죠? 그건 전부 fast하고 관계가 있는데, fast 뜻이 뭐예요? 아, 빠르다예요? 아, 빠르다구나. 그러면 fast boat 하면 빠르다 배예요? Fast boat 하면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fast는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그쵸? 그래서 얘가 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케이. 그렇죠. 얘만 있으면 빠른인데, 얘만 있으면 빠른인데, 이렇게 합치면 무슨 뜻이 된 거예요? 오케이. 어떤 시 앞에 be 동사 있으면, 어떻다가 된다 했죠. 그것은 빠른이에요. 그것은 빠르다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고 싶으면 어떤 시를 하다시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뭐가 필요하다? 비동사가 필요하다. 맞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나는 빠르다라는 얘기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빠르다. I am is fast인가요? 나는 빠르다. 너는 빠르다. 그래서 여기 있는 뭐, am, is, are 보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am is 비동사. 비동사는 같이 쓰는 애들만 다를 뿐. 뜻은 어떻다? 어떤 뜻이나 어떤 뜻이 된다? 이다나 있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합쳐서 뭐가 된 거고, 이것도 빠르다고, 이것도 빠르다고, 이것도 빠르다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것은 빠르지 않다는 뭐예요? It is not fast 하면 빠르지 않다고요. 그것은 빠르니? 라고 묻고 싶으면, is it best? 그렇죠. Is it fast? 하면 그것은 빠르니? 라고 묻는 말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it은 뭐 대신 왔어요?
아까 가르쳐 줬는데 모르네요. 오케이. 그것은 빠르, 그 배를 보라 그러고, 그것은 빠르다고 그랬으면, 그럼 뭐가 빠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배가 빠르다. 됐습니까? 오케이. The boat is fast. 길어요, 짧아요, 귀찮죠.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게다가 또 얘도 이렇게 더 줄일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 이번에 기차를 좀 보라 그러죠? 기차 좀 보세요. Look at the train. 자, 트레인 어떻게 써요? Look at the train. 기차 좀 보세요. Look at the train. 오케이. The train. 안만 길어봤자. 그거 좀 보세요. 해도 되겠죠? 그거 좀 보세요. Look at it. 그 기차 좀 보세요. 네, 이번엔 느린가 봐요. It's slow. 오케이. 그래서 it는 뭐의 줄임말이고, it is의 줄임말이고, 얘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slow의 뜻이 느린이라는 무슨 신데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느린이에요. 그것은 느리다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느리다. 어떤을 어떻다 해줘야 되겠죠. 그것은 느리지 않다. It is not slow. 그것은 느리니? It is slow.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e train is slow. 그 기차는 느리다. The train is slow. 아,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다음번에는 그 제트기 좀 보세요. Look at the jet. 제트기는 당연히 빠르겠죠. It's fast. It's fast. 자, 그 다음에 여기 시험 문제 안 나온 거는 별거 없네요. 자동차는 뭐예요? Car죠. Car의 뜻은 자동차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단어에 왜 이렇게 안쓴게 맞나요? 어? 생각이 안 납니까? 오. 그래서 이세 뜻은 모릅니까? 그것이죠. 그 다음에 이츠의 뜻은 뭐예요? 뭐? 그것은입니까? 이렇게? 이츠는 뭐예요? 이거하고 이거 차이는 점이 있고 없고 차이밖에 없는데요. 이건 뭐예요? 아, 이것도 그것은입니까? 그러면 이것도 그것은이고 이것도 그것은이면 뭐하러 따로 만들어놓습니까? 그냥 하나 쓰면 되지. 이해가 안 되는데? 오케이. 이건 그것은이 아니고 그것은 어떠어떠하다라고 하는 is의 줄임말이고 it는 그러면 이게 그것은이면,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되지 뭐? 그것은 좋다. 그럼 이세 뜻이 뭐예요? 그러면 이것도 그것은이네요? 어? 그러면 이것도 그거, 오케이, 조금 있다. 이것도 그것은이고 이것도 그것은이면 뭐 하나 따로 만들어놔요? 하나로 쓰면 되지? 이건 그것의죠, 그것의. 이츠 하우스, 뭐예요, 이건? 그것의 집, 누구의 집? 그것의 집. The bird's house은 뭘까요? 새들 아닙니다. 새들의 집 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그 새들의 집. The bird's house.
이렇게 하면 그 새의 집입니다. 그 새의 집. 그 새의 집. The bird's house. 그러면 그 새의 집이란 말은 밤만 길어봤자 그곳의 집. 그곳의 집. 누구의 집? 그 새의 집.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얘하고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완전 다르다는 거 알아두란 말이 나중에 구분할 줄 알아야 되니까. 오케이. 그리고 또 답을 못쓴게 이것도 있네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어디에서 그럼 at the house 무슨 뜻이에요? at the house 그 집에서도 뭐겠어요? 그 집에서 애시 어디에서라며 왜 at the house는 그 집에서겠지. 네, 한결이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해왔어요? 응? 페인북에는 하나도 열심히 안 해온 것 같아요. 너무 쉬워가지고 좀 재미가 없나봐요? 좀 어렵게 만들어 드릴까요, 선생님이? 하나하나 빼먹지 말고 잘하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